3분이면 3분도 채 안 걸릴 것 같아요. 두고물도 위치가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개가 먼저 매매되면 한 개는 또 가지고 가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일단 되는데, 일단 이 건물도 금매로 정리를 하시려고 나왔습니다. 인수 가격이 1억도 안 되는 7천만 원대 인수가 가능한 금액 나와 있습니다. 앞으로는 북쪽 6m 그리고 쪽 서쪽 4m 접하고 있습니다. 코너 건물로 접하고 있고요. 1층 주차장 바닥부터 시작해서 옥상 지붕 바닥까지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집입니다. 그런 말 들어보셨죠? 원룸 같은 경우는 신축보다 구축이 크다. 네, 진짜 구축이 큽니다.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임차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, 방 칸살이 아주 넓은 구조를 하고 있어서 인근의 타 원룸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. 이제 인수 가격이 굉장히 부담이 적어요. 7,500만 원.